반갑습니다. 잠시 좀 말씀 좀 여쭙고요. 저희가 함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여러분 아주 오늘 뜻밖의 훌륭한 성악가 두 분을 만나서 행복하시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도 대단히 반갑고요. 예. 아니, 한국보다 유럽에서 더 잘 알려지신 분이세요. 네, 유럽에서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소프라노 손지혜고요. 이태리 밀라노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독일로 이제 거주지를 옮겼는데 이제 이태리와 독일에서 좀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교수미와 미너스 때 같이 출연을 했었고요. 그거를 계기로 삼아서 지금 한국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늘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도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성악을 준비한 학생이던가 아니면 그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 유럽 무대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힘들다고들 얘기하는데 네. 또 손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열심히 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이나 학생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우리 한국인으로서 세계에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꼭 잊지 않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좋은 그 말씀 자신감이요. 감사합니다. 오늘 레퍼토리도 일반 다른 성악가님께서는 좀 조심스럽게 꺼리는 레퍼토리를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만 익숙하고 또 세계의 그 명장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를 해주셔서 더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활달하시게 해주시는지요. 근데 성악이 끝날 때 언제쯤 박수 칠지가 되게 좀 궁금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악은 언제 박수 칠까? 지휘자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 성악하시는 분들은요, 되게 노래 끝날 때쯤 되면은 몸을 약간 부르르 떨기 시작하세요. 네. 그리고 끝날 때 손을 허공에 탁 던진 다음에 한 2초 정도 있다 박수 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된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걸랑 앞에 사람이 박수 칠 때 따라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두 분의 무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큰 박수가 있다면 오늘 성남 관천 페스티벌 축하의 의미의 무대를 마쳐가도록 보겠습니다.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멋진 두 분의 하모니를 축배의 노래 알라트라비아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 훌륭하시군요.